정확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백담사는 서기 647년 신라 28대 진덕 여왕 원년에 자장율사가 설악산 한계리에 한계사로 창건되어 여러 이름으로 바뀌다가 정조 7년 1783년 백담사라고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악산 대천봉에서 절까지 작은 담이 100개가 있는 지점에 사찰을 세운 데에서 일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만해 한영원의 백담사 범계에 소개된 말이라고 하네요. 저기. 자, 여기는 백담사입니다. 밑에서 버스가 있어서 한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와, 백담사 대단하네. 백담사 오는 길이 너무 단풍이 많이 들었네요. 설악산 중에서 단풍 코스를 하나 정하라면은 백담사인 것 같아요. 야, 대박. 또 그런. 자, 여기는 백담사 입구입니다. 오늘 백담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고개를 하나 넘어왔더니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람도 불고 저 백담사가 7.5km 이네요. 무슨 춘추라고 되어 있네. 숙건법에 꽃말 건방울 자매가 추억을 백담사라는 노래를 불렀네요. 풀벌레도 우러내라 잠이 들고 밤도 깊은 백담사에 노래는 잘 모르겠다. 백담마을. 이것이 무슨 열매냐. 막상 오면 이게 안정적이다, 그지? 와, 이건 또 뭐야? 돌탑을 누가 이렇게 많이 쌓죠? 여러분. 야, 이 산골 굽이, 이 산골 깊은 곳에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이러면서. 그죠? 너무 신비롭다. 근데 물이 많으면 이 돌탑을 살 아니, 아무나. 아니 아까 거기다가 태웠는 것 같다.
여기까지가 400m. 라면 그걸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내려가야 되겠다. 그죠? 까지 안 가면 되죠. 계곡에 단풍을 담으려면 아까 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파랗게 파랗게 봄잎이 아름다운 산으로 가자. 산 Thank you.
자, 오늘 구습 백담사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대청봉이 자, 지금 백담사는 인기가 가장 좋은 가을 산행 코스인 것 같아요. 네, 아직도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